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해게임 2 1패 리뷰를 찍으려고 왔는데요. 오늘은 예쁜 게스트님이 와주셨습니다. 예! 바로 유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해게임 2의 후지미나 언니와 같이 출연한 유리사입니다. 예! 유리사가 진짜 보시면 알겠는데 민사 회원이고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네. 일단 리뷰를 봐볼까요? 네, 우리? 1화를 먼저 봐볼까요? 할 말이 많아요. 네. 말리는 가본 적 있었어? 처음 가봤어. 아, 나도. 아니, 전날 저한테 이제 제작진분들이 이제 촬영장으로 이동하실게요. 근데 촬영장 장소가 비밀이라서 눈을 좀 가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어. 그래서 화장해야 되는, 고쳐야 되는데요. 했더니 도착해서 해드릴 거예요. 진짜? 커녕 진짜. 그냥 없었어. 그대로 가서 묶였어. 나도 너무 걸렸어. 답답했어. 이게 인생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솔직하게 말해서 나 이게 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현장에서 잘 안 들렸죠. 안 들렸어.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지? 보면서 약간 따라갔던 것 같아.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엄청 집중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듣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게 무서웠다니까. 아, 나는 천재. 진짜 빨랐어요. 약간 샜네. 그 앞에도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 무조건 쉬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이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뒤에 또 다른 미션을 해가지고 저택에 도착하는 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미션이 하나 더 있으니까 앞 미션은 무조건 간단한 거를 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계산 문제는 아닐 거고 좀 창의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승진 오빠처럼 막 동그라미 모양 막 이런 거 보다가 1, 0 있고 뭐 8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88888 있고 그래서 6으로 변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80자리에서 90자리로 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6이랑 9랑 8, 9, 1, 0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가 다 그 되게 상징적인 숫자들이거든요. 뒤집어도 숫자가 되는. 그거까지 거기서 아 이거 뒤집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딱 뒤집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와, 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진짜. 저는 전날 1등에서 엄청 고민 많았어요. 왜? 첫날 1등 하면 이제 견제를 확 당해버리니까. 아, 그것도 있지. 첫날 1등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약간 유리사는 그랬대요. 계산 많이 해왔으니까. 그래서 첫날은 3등, 둘째 날 4등.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꿨어요. 원래는 이렇게 좀 얌전히 묻어가고 눈에 안 띄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갔는데 이미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치, 그치. 이미 늦었어. 나 방향을 틀었어. 야, 나한테 까불지 마. 어쩔 수 없지 이거. 이 데스매치 석탄 플레이어는 첫 번째 탈락자가 되어 피해 저택을 떠나야 합니다. 야, 다음만 들어봤지 데스매치라니. 그러니까. 꼴등 안 했는데. 아, 저는 저때 사실 데스매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잠시만 다시 돌려보면 뭐야. 아니, 데스매치 하고 싶었어? 아니 오자마자 이제 뒤에 게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잖아요. 길찾기였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데스매치가 이제 게임이니까 나 첫날 첫 게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데스매치에 뭐 지목한 사람 근데 오늘 1등 우승한 유리사님은 해가지고 제가 막 웃었단 말이에요. 데스매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입꼬리 내려가. 아, 그런 거였어? 네, 그래서 막 유리사님에서 아무 부끄러워라 이러다가 데스매치 제외됩니다. 아이씨 약간 이런 표정이 잡혔네. 나랑 마인드가 달라 유리사님. 첫 번째 데스매치 게임은 공간지각 능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지금 바로 화이님은 뒤편의 투표룸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나 저때 윤비가 계속 막 여러분 막 운전 잘하세요? 막 이랬던 거 생각나.
그러니까 나는 응. 진짜 그 여기서 응. 언급이 됐던 공간파악 능력과 응. 이런 게임입니다 이걸 어. 못 들었던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일단 게임을 하나 보다 응. 대충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윤비가 그때 자신만만이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너무 겹쳐도 의미도 없고 나도 여기서 똑똑한 척해도 시즌1 때처럼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꽂혀 있어가지고 완전 다른 방향 쪽에 캐릭터를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약간 아 너무 못하는데 약간 이렇게 약간 조금 방향을 맞아, 만들긴 맞아. 했어. 솔직히 저 남녀 떠나서 좀 미나님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윤비 나가면은 남녀 구도 될 거고 윤비 떨어져서 분노한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잖아요. 근데 파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쪽과 파이의 결속력이 셀 수가 없어요. 당장 파이는 남자 팀으로 올 거예요. 왜냐면 당장 탈락 후보였고 파이도 당연히 근데 이미 남자 팀은 결정을 하고 좋게 얘기하자 하고 온 거긴 해요. 어차피 우리가 그치, 다 승진 오빠가 했던 네, 그 다 한 번은 유리하니까 그냥 좋게 하자.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하고 온 건데 그거를 서추구가 너무 세게 말했. 네, 그걸 원래는 그치? 잘 포장해서 얘기해 볼게 하고 온 건데 서추구가 그러니까. 급발진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약간 분위기가 달랐을 수도 네네, 있는데 그래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기서 야, 이제 네 갈등의 시작이 연합처럼 돼버렸어. 나눠져 버려가지고. 데스매치를 치러야 하는 탈락 후보는 후지 미나님입니다. 해보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바뀌면서 이기면 내일 베네핏 주세요. 이게요. 이게 말해도 되는 거지. 편집 뭐지?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내가 되게 감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방송에는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 고민도 많이 했고 내가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면서 나도 약간 컨셉을 또 바꿔야겠다 하는 거야. 너무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안 먹히다 보니까 그리고 시즌1이랑 분명히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너무 나를 만만하게 사람들이 보는 것도 또 이게 안 좋을 수 있겠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한테 처음에 진영 씨가 나를 알아봐줬던 게 진영 씨였거든요. 와 후지미나 씨 맞죠? 라고 말을 걸어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저에 대해서? 라고 했더니 옛날부터 방송에서 많이 봤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알아봐주시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진영한테 뭐 다른 출연자분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내가 데스매치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순수하게 물어봤는데 내가 아는 미나 씨는 파이 씨한테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약간 감각적으로 이건 진짜일 수도 있겠고 진영이가 설득을 했구만. 그리고 매니피치나거나 그런 것도 전리를 하고 일단 그런 거 얘기하면 강해 보이잖아요. 내가 방향을 아예 바꿨어. 내가 멋있어. 멋있어. 근데 속으로 되게 긴장됐던 거 있지. 괜히 말했나? 아니야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지. 잘했어 잘했어. 아 너무 첫날부터 힘들어 이거. 맞아. 후지 미나 파이 두 플레이어는 데스매치를 치르겠습니다. 와 대박이었어. 이 공간에서 저때 긴장 많이 됐죠? 긴장 많이 됐고 나는 저 게임 첫날이잖아. 첫날에서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많이 해봐야 감이라는 건 오잖아. 네네. 근데 거기서 배우고 처음 보는 바로 해야 되다 설명도 보니까 설명도 한국어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을 제대로 이해를 했던 건가? 하는데 바로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순발력도 필요하고 전리를 많이 빨리빨리 해야 되고 진짜 할 게 너무 많았어. 근데 억울한 거 뭔지 알아? 뭐야? 우리가 열심히 진짜 오랫동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 다들 밑에 있는 방에서 되게 신나게 놀고 있는 게 들렸어. 그 승진 오빠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뭐야? 그러더니 나갔다 오더니 야 지금 파이랑 미나랑 엄청 치열하게 하고 있어 막 이러는 아, 거예요. 아 진짜 보러 왔구나. 내가 지나다 봤나 봐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나다 봤나 봐요. 정신하다가
표정이 달랐죠. 어, 막 얘기하다가 야, 막 서로 막 죽일 듯이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런 거에서 봐주고 아, 진짜? 야, 진짜? 이렇게 막 그런 얘기 막 하고 있어. 아, 진짜? 어, 이게 막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긴장이 심하다 보니까 촬영에 뭔가 틈 있을 때 최대한 그 긴장을 풀려고 다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최대한 좋은 됐었어. 말 하고 어. 그러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어서 어, 멘탈 나가더라고. 어.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재밌는 얘기 하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그렇게 해야 돼, 진짜. 그리고 운준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도 들었어. 아, 윤비. 아니, 저도 나중에, 없어. 나중에 이 게임 보고서는 그치? 여기 이, 이... 무슨 상관 없었어. 억울하지, 그런 것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봐도 어, 뭔가 언니 왜 울었어요, 저 때? 어 근데 지금 봐도 뭔가 편집인가 모르겠는데 슬프다. 아니 근데 그거 외로웠어 진짜. 아. 거기서 버림받았던 느낌이고 계속 공격당했잖아. 아, 몰려오는구나. 그리고 서로 외로운 입장끼리 뭔가 싸우고 그리고 진짜 이 게임 룰 같은 거 들었을 때 그래도 얘기는 하긴 했어. 아 우리 진짜 힘들다 첫날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진짜 우리 둘 다 진짜 고생이 많았고 저는 저때 언니 막 엉엉 울면서 와가지고 언니 진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아니 다들 언니가 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 부르는 어, 아니 파이는 너무 이렇게 이러고 오고 아, 언니는 막 이러고 와가지고 다들 아 언니가 떨어졌나 보다 아, 그랬겠다. 어,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민아 씨가 떨어졌는 줄 알았어요 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왔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부터 심판자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뒤에 CCTV가 있었잖아요. 그 네 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너무 정말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이 이 사람들을 심판을 하는 느낌. 그 동굴 안에서 약간 아 그렇지 나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럼 막강한 권력 누릴 준비 돼 있죠. 해봐 이거 나의 진가를 알아보고 해봐 이거 아 여기 이렇게 시작이구나. 또 장거리에서 어? 야, 또 식구가 한 명 늘어났다. 소름. 와, 멋있어. 와, 이렇게 1회가 끝나. 아, 1화 보니까 어때요? 소감이 어떻게 돼요? 아, 저는 갔다 와서 지금 몇 달 지냈잖아요. 어, 몇 달 동안 이제 그래도 조금씩 이제 몰입했던 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시 이제 확 올라와서 막 같이 올라와 지금. 그러니까 잘 찍으셔가지고 진짜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막 거기에 빠져 있어. 그래서 지금 너무 집중해서 보느라고 그러니까. 할 말을 한 절반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찍으면 또 뭔가 나올 것 같아. 계속 나올 것 같아. 아 정말 너무 힘들었고 너무 재밌었고 1회에서 완전 활약하셔가지고 언니도 만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같은 방이 됐죠 이렇게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 네. 게임. 와 진짜 재밌네요. 빡셉니다. 아, 일단 우리가 첫날에는 탈락 안 하고 버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또 2회, 3회 어떻게 될지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피해 게임 많이 봐주세요.